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10월 한 달간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또 어느덧 찾아왔네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혹시 좀 힘든 일 있으셨다면요.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좀 행복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양봉투 오늘도 강의부터 이벤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달콤한 양복을 얻을 때까지 김승관의 양봉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저희 양봉 투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주행거님. 네. 반가운 거 맞으시죠? 아니, 지난주에 네. 하루 잠깐 이렇게 어디 맞아요.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티가 났다고요? 빈자리가? 빈자리가 너무 좀 티가 난 게. 왜냐면 네. 호흡을 좀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저는 뭐 어디 뭐 좋은 단풍놀이라도 구경 갔는지 싶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자 좋은 데 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네, 설마요. 다음부터는 네. 빠지지 않고 꼭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시장이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요일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네.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아, 지금은 이제 좀 바닥이 나오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기대감이 좀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나스닥 뉴욕 증시가 조금 빠지면서 하락이 좀 깊었어요. 깊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황 가이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4대 특전 그리고 종목 발굴 가이드에서 캔들 강의 뭐 이런 강의들을 진행을 해주는데 오늘 제가 이제 시황 가이드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다들 그래요. 어쨌든 이 시황이라는 게 다들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전쟁 맞아요 이슈들이 네, 좀 이슈들로 많아요.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은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 네. 뭐 아니면 미국 극채 금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우리 주랭커님도 많이 들으면서 맞아요. 좀 식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업 투자를 하다 네. 보니까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왜 지금은 아직은 조금 우리가 저점이 나올 때까지는 네, 조금, 조금 이제 예. 기다려야 하지만 조만간 이 저점,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네. 우리 광명을 찾을 수 있는지 왜 그런지 요걸 이제 요 지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표는 일단은 많이들 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우리 주리 앵커님은 오늘 어떻게 좀 네. 네, 시장이 왜 그렇게 머뭇머뭇하시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저희 첫 번째 코너 시황 가이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시황 가이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김승관 멘토의 시황 가이드. 오늘 시장 핵심 해설은요. 현 시장 땡땡땡 지수에 주목하자. 그리고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험 가이드 이제 두 가지로 좀 꼽아 주셨거든요. 매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또 네. 혼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혼자도 진행을 하려고 네.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훅 가려고 하셨군요. 네, 훅 가려고. 아, 그리고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 지표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실 그래서, 수 있죠.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저점은
언제쯤 진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저점 언제쯤 올려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내용인 만큼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요거를 보기 전에 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죠? 이제 흔히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뭐 화면에서는 땡땡땡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변동성 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수? 네, 변동성 지수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한글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수 차트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이 지수 차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 다른 말로는 공포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라고도 하는 이 지수인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는 점점 공포심에 휩싸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공포지수. 커질수록 그렇죠. 우리가 공포심에 휩싸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얘기 들어보죠.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보면 공포가 극한으로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그리고 시장에 이거는 이러다가 정말로 시장이 큰일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심리도 반영된 지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 지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변동성 지수라는 차트예요. 변동성 지수라는 차트인데 과거에 한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게 언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슨 차트죠? 변동성 지수 차트입니다. 아, 네, 변동성 지수 차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지수 자체가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때냐면은 이때가 우리 흔히들 얘기 많이 들었죠. 코로나 팬데믹. 아, 예. 예, 2020년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을 때. 네. 근데 이때 당시 이게 왜 급등을 했냐. 단지 단순히요.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이 변동성 지수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를 반복했을 때 이때 이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저점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많이 보시냐면 그 다음날 오늘 당일날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날 많이 빠지면서 캔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저점이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등락폭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등락폭이 줄어들수록.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요 지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크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지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 선 있잖아요. 네. 검정색 선. 이게 이제 60일선입니다. 이 60일선 아래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해요. 60일선 아래에 있을 그쵸? 때만? 그렇죠. 이 밑에 있을 때만 실질적으로 제가 종목을 담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변동성 지수가 작다라는 거는 유입 자금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 있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60일선 아래에 변동성 지수가 있을 때만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도 찾아보고 내가 매매할 종목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60일선 위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슬슬 시장이 공포에 젖어든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찍고, 자,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날이죠. 3월 14일, 2023년 3월 14일, 올해입니다. 네. 올해 이런 식으로 땅 한번 쳤어요, 위로. 위로 한번 치고 나서, 네. 여기서 음봉 캔들이 이렇게 나왔죠. 음봉 캔들이.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쳤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수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수를 통해서 보여드리자면은, 3월 달이면은 요때입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봐서 3월 달이면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쳤을 때 이날 코스닥이 3.9%가 빠졌어요. 이때 어때요?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친 겁니다. 이거 좀 보면은 요날 이제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치고 나서 자 여기서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쳤다는 그렇죠. 변동성 지수는 반대로 고점을 치고 요 날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치니까 어때요? 시장이 크게 무너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 지수 요 때입니다. 요 노란색 화살표, 요 노란색 네모 칸을 쳤을 때 올 초에 요 때 이제 지수가 쿵 빠지면서 어때? 변동성 지수가 놀래가지고 탕 쳐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 그 다음 날 변동성 지수가 음봉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음봉이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캔들 강의를 드렸죠. 하락 장악경 캔들이라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크게 여기를 덮게 되면은 하락 장악형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지수는 어떻게 되냐? 지수는 3월달 이후에 그 자리가 저점이었어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찍히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대로 쭉 올라갔죠. 지수는 계속 우상향으로 그렇네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저점이 잡힌다. 라고 한다는 건 뭐가 잡혀야 돼요?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찍어서 저점이 네. 잡혀서 그 이후로 이제 우상향을 했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왜 네. 고점이 안 잡혔냐? 자, 보세요. 오늘 캔들이 네. 어저 캔들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네. 네, 윗꼬리가 달렸다는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뜨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점의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지난주 있겠죠. 금요일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실제로 시장이 아래 꼬리를 달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 이제는 변동성 지수가 어제 금요일날 이렇게 고점을 치고 나서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아 이제 내일 장이나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장에서 만약에 음봉이 여기서 쾅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 지수가 잡히면서 네. 시장의 저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캔들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라는 건 뭐예요? 밑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앞에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진 캔들이 아니라 아래에서 반발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 지금 시장이 여기서는 한 번 더 변동성 지수가 쳐도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죠. 왜? 네.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오늘 반발 매수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 역시도 변동성 지수가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저점이 아니라는 그 아직은 이제 변동성 지수가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표는 네.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왜?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자, 765포인트는 마지막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술적 분석 관점 그리고 신용 장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 장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뉴스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천억이 나왔다고 이게 2006년 이후로 최대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반대 매매도 최대치로 나왔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비율에 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잡히지가 않았다라는 맞다.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여러분들이 더블 체크를 하시면서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찍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아 이제는 지수의 저점이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지수에서 고점을 치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게 좀 현실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 마인드가 중요한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가 고점 때, 특히나 이제 피크를 칠 때는 네. 우리가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계좌 잠깐 덮어둡시다. 아, 보지 마라. 네. 들어가지 마라. 앞으로는 잠깐만 오늘장은 잠깐 덮어두시고 그냥 일들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그러냐. 변동성이 고점을 쳤다는 건 밑으로 빵 떨어졌다가 위로 빵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전장에는 확 무너졌다가 네. 오후장에는 어때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주는 줘야지만 저점이고 설령 이런 현상이 나올지 언정 여러분들이 종목을 던진다라고 네. 했을 때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나왔을 때 밑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시세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힘들 것 같아요. 없다. 없죠. 그러니까 네.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은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은 일단은 종목을 던지고 싶어 하세요. 종목을 그냥 아 망했다 이러면서 탈출하고 싶어 탈출하고 싶으시고 그 빨리 내가 이걸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손실을 네. 복구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변동성 지수가 급등이 나와버리면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이 변동성 지수가 급등이 나온 걸 알지언정 시장이 한번 충격이 오는 걸 알지언정 그 순간은 찰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잘 갖고 있는 주식만 뺏기게 되는. 그러니까 할 거였으면은 뭐 한두 달 전에 미리 현금만 해놓고 기다리는 자의 영역이고 그쵸.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게 바로 메이저 수급이 우리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뺏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마인드 관리 잘하시고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견디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 내시고 마인드 관리 잘들 하시고 저 김승관 가이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면서 우리 양봉투어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하는 조금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시간 이제 빨리 지나갈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네.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엇보다도 멘탈이 중요한 이 시점입니다. 이럴수록 저희 양봉투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저희 이제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벤트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네.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승관 멘토의 시청자 4대 특전입니다. 대한민국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하반기 주식 투자 백과사전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해드립니다. 두 번째, 라이브 실전 방송인 내일장 종목 투어 1개월 무료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수정의 히든 강의인 수익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소수정예입니다. 다섯 분에게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승관 멘토 실전 모음집이 담긴 보물창고 USB를 배송해드립니다. 이 역시 소수정예로 세 분만 추첨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4대 특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무려 이제 네 가지의 특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하나하나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일단 네. 첫 번째, 백과사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죠. 그만큼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우선 요거를 4대 특전 안내해드리기 전에 네. 왜 김승관 가이드가 지금 이 순간에 굳이 4대 특전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공부시키게 만드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네. 변동성 지수가 폭발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매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양봉투어 10월 달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을 드려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브리핑해드린 게 맞을까?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법, 정말 기가 막힌 기법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거대로 지금 매매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4대 특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네. 이번 비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봉투어 4대 특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칼을 갈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공부를 조금 하는 제가 옆에서 공부하는 걸 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이 4대 특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하반기 주식 투자 백과사전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예, 하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주린코님?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어떻게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주린코님? 어떤 마음가짐이요? 네. 이렇게 훅 들어오신다고요? 저희 양봉투어가 성황리에 성황리에, 그렇죠. 네. 예.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예. 뭘 해야 되냐? 그렇대. 사실은 어차피 지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0월 달은
얼추 이제 말일까지 다 오고 있고 맞아요. 예.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하반기가 남았고 한두 달 정도 남았고 유종의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종의미를 잘 거두기 위한 마지막 포석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네. 이제 내년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2018년도 시장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2018년도의 시장을 너무나도 경험이 제가 생생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2018년도에 셀트리온, 2023년 에코프로였어요.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치고 올라간 뒤에 무너지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관점을 보시면서 이런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하반기 주식 백과사전이라는 거를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전원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거를 번째, 받으면 그러면 네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 투자 이런 거는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가이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일단은 큰 틀은 잡아드리기 네.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작은 그림은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그림을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 큰 그림 안에서 네. 우리가 전략을 세부화하는 거는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을 알려주시는 네. 매매, 가이드 매매 백과사전을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네. 이건 이제 전원에게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라이브 실전 방송이랑 강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매일장 종목 투어와 수익 네네. 퍼스트 클래스 각각 네네. 좀 어떻게 다른지도 들어보고 네네.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매일장 종목 투어라는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 관점 그리고 전문가 관점에서 이제 말 그대로 내일장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어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녁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는지 그런 걸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은 내일장 종목 투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할 예정이고 수익 퍼스트 클래스는 네. 우리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잖아요. 맞죠. 선택받은 자. 럭셔리하죠. 선택받은 자, 럭셔리한 그런 투어는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생방송 중에 추첨을 해서 이제 선택받은 자 다섯 분만 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이 퍼스트 클래스 교육 강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퍼스트 클래스는 매주 수요일, 네. 내일장 종목 투어는 매주 화목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수요일에는 퍼스트 클래스 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대 특전 중에 이제 마지막은 보물창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주셨죠. USB에 네. 과연 뭐가 담겨 있길래 보물창고라고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요 USB는 요거 피디님 화면 한 번만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그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요 USB입니다. 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물창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전업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매를 해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매를 많이 해봤을 때는 하루에 100종목도 넘게 매매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네. 제가 아, 이 매매 노하우와 경험을 이 보물창고 USB 안에 영상으로 넣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거를 필살기인가요? 필살기 좀 단어가 좀 센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네.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 창고를 제가 추첨을 통해서 네.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세 분을 추첨을 통해서 이제 USB를 네 퍼스트 클래스보다 더 소수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퍼스트 클래스는 다섯 분인데 이거는 네. 이제 세 분만 이제 드리면서 이제 제가 직접 배송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USB를 이제 신청하신 분들한테 네. 배송을 해서 정말 이 USB 영상 보시면서 네. 그래도 나만의 기준을 좀 잡아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선물로 이렇게 USB를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준비. 네.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아, 원하십니까? 네. 아, 이게 보니까 주류 앵커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갖고 싶은 게 맞는 거죠? 그럼요. 아,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피디님 이거 한 분만 지금 좀 추첨을 가능할까요? 네. 아, 조금 이따가 추첨을. 조금 이따가? 네, 저희 방송 이따가? 끝에 추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거는 요 네. USB를 드리는 분은 한 분을 제가 뽑을 건데 오늘 뽑으시는 거죠? 네, 오늘 방송 중에 뽑을 겁니다. 네. 방송 중에 뽑을 건데 좀 참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
한 분을 제가 오늘 생방송 중에 뽑고 네. 그리고 생방송 끝나고 나서는 제가 별도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뽑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참여 방법을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김승관 양봉투어를 검색을 해주시면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럭키세븐 네 번을 입력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검색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항상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또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그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역시나 럭키세븐 네 번을 눌러주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입장을 하셔서 좀 활발하게 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방송 끝에 보물창고 USB를 뽑아주신다고 하셨고요. 시청자 4대 특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 주식 투자를 대비할 수 있는 백과사전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 실전 방송인 내일장 종목 투어도 참여를 해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소수정예인 강의, 수익 퍼스트 클래스 매주 수요일에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퍼스트 클래스 타실 준비 수요일 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USB도 받으실 분들 지금부터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종목 발굴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승관의 양봉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종목 발굴 가이드인데요. 자, 오늘의 목적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볼까요? 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복사하면 오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었죠? 지난주에 저희 캔들 얘기했었죠. 그렇죠, 캔들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제가 뭐 차트에 대한 차트 목적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네.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차트. 이 차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은 참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강의를 해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캔들이라 하면 이제 장중과 종가, 시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긴 하죠, 맞죠? 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캔들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내가 주식을 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야, 난 차트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떤 걸 하시냐, 정말 중요한 게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목균형표 네. 아니면 엠벨로 이런 보조지표들을 오히려 막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이 캔들 뭐 거래량 뭐 이동평균선 이거에 대해서 어려워 보이는데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은 자 보면 지금 차트가 앵커님 여기 어때요? 굉장히 지금 보기가 어때요? 보기가 너무 어지러운데요. 네. 어지럽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따라해 봤어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무슨 겁니다. 무슨 일이죠? 네. 네. 왜냐면은 차트에 뭘 설치했냐면은 보조 지표를 좀 깔아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쵸? 공부한다는 그거. 네. 그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캔들이나 거래량이나 이 이평선을 네.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 지표가 깔려 있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힘들 것 캔들이 같아요. 캔들이 잘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 캔들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차트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을 등한시하고 이제 기술을 배운 대로 네.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에 캔들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잠깐 멈추시고 오늘은 제 강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미로 네. 제가 이걸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우면은 다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네. 캔들이 잘 나오게 되겠죠. 점점 보이네요. 네, 잘 나오게 됐어요.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뭐 십자 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윗꼬리 캔들
이런 강의들을 해드리면서 맞아요. 캔들에 좀 집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해드렸어요. 네, 오늘은 제가 무슨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냐? 네. 장대 양봉. 우리 또 프로그램명이 뭐죠? 양봉 투어. 양봉 투어, 그죠? 양봉 투어라는 거는 굉장히, 양봉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양봉이라는 거에 캔들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네. 항상 저는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봉이라 함은 시가와 종가,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거죠. 그러면 매수세가 끝까지 붙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붙었다라는 거예요? 붙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매수세가 시가 대비 종가가 매수가 끝까지 붙었다. 그 얘기는 아, 이 종목은 뭔가 호재가 있고 네.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라는 캔들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캔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일단조라는 종목입니다. 한일단조. 한일단조라는 종목인데 자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뒤로 주가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이라는 캔들은 매수세가 붙고 강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장대 양봉 캔들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가야지 장대 양봉 네. 이런 느낌. 다 무조건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왜? 장대 양봉이 붙게 되면은 네. 이슈가 붙고요. 어. 그 재료가 붙고 뉴스가 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혹해서 혹은 뭐 어디서 추천받아서 그렇죠.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야 이거 장대 양봉 무조건 붙어야 돼 가겠다 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은 무조건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라고 잡아야 된다 급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실을 보게 된다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어떤 위치에서 떴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냥 네. 장대 양봉이 아니라 장대 그쵸. 양봉이 어느 위치에서. 그렇죠. 차트에서. 네. 발음이 좀 약간. 차트에서. 차트가 아니라 차트에서. 예. 차트에서 어느 위치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뭐였다고?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급하면 안 되는지.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네.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네.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못 지켰기 때문에 항상 장대 양봉에서 들어갔다. 불나방이라고 해요. 왜? 네. 왜 불나방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갛게 아주 그냥 그득그득해서요. 날아가서. 그러니까, 그렇죠. 불나방들이 항상 예. 빨간 불만 달라붙죠. 근데 그 막 달라붙잖아요. 근데 아. 불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나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나방이 되면 안 돼요. 그렇네요. 급하게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네. 거고 주차 같은 거 해보셨죠? 주차. 자동차 주차요? 네, 자동차 주차. 그럼요. 주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차할 때? 주차할 때 선에 맞춰서 주차죠. 선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 백미러도 보고 뒤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럼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주차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도 다 여러 가지를 보듯이 차트를 매매할 때도 이 장대 양봉이 딱 떴다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매매의 타이밍과 네. 자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이 한일단조라는 종목이 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 뒤로 추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뜨는 장대 양봉은 이제 상승하는 장대 양봉인데 자, 이 자리에서 뜨는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 이때도 12%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뜨는 장대 양봉은 왜 떨어지는 장대 양봉이지? 자, 여기서는 주가가 오히려 이 장대 양봉이 돼서 떨어졌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디에서 떴는지를 봐라. 저는 세력의 메이저 수급의 매집 단가가 뭐라 그랬죠? 월봉 6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월봉 60일선에 위에서 뜨는 장대 양봉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월봉 60일선은 뭐라 그랬어요? 아, 메이저 수급이 주가를 모았던 가격. 왜? 월봉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메이저 수급은 가격을 찍혔기 때문에 이 선 자체는 뭐예요? 메이저 수급의 매집 단가.
평균 단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정색 선이죠. 이 검정색 선에서 위에서 떴다, 장대양봉이. 그럼 어떤 세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장대양봉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장대양봉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뜨는 장대양봉인지가 체크포인트라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 여기서 뜨는 장대양봉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뜨는 장대 양봉은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검정선이 월봉 61선인 그쵸? 거죠. 검정색이 월봉 61선인데 네. 여기 근처에서 뜨는 이런 장대 양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봉 61선에서 뜨는 양봉이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격이, 위에 뜨는 거예요? 네, 이격이 얼마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떴기 때문에.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 지금 뜨는 장대 양봉 이거는 여기 사이에 거리가 어때요? 멀어요. 멀죠.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차익 실현을 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차익 실현할 때 우리가 우리 메이저 수급이 싸게 한다 그랬어요? 비싸게 한다고? 비싸게. 비싸게 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는 고점이다. 그렇죠. 고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 자체가 뭐예요? 빠져나가는 장대 양봉이다. 대신에 요 근처에서 뜨는 장대 양봉은 오히려 이제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장대 양봉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어디서 떴는지. 근데 최근에는 지금 어때요? 오늘 뜬 장대 양봉은 월봉 61선 근처에서 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월봉 저렇게 61선에서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쳐 있으면은 근처에서 떴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뚫어줬다. 라고 생각해서 저항을 뚫어줬기 때문에 네. 여기서 뜬 이제 장대 양봉 위치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하지만 이 뒤에서 뜨는 이 앞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높은 위치에서 뜨는 네. 장대 양봉은 피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주식 그리고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주식이 다 장대 양봉을 내가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월봉 61선을 한번 설치를 해보신 다음에 네. 일단은 장대 양봉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높은 데서 매수했을 경우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자, 요 종목을 볼게요. 유니온 머티리얼. 그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나방처럼 달라든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이 장대양봉이 딱 이렇게 떴어요. 딱 떴는데 이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월봉 61선 근처에서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조건 합격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장대양봉이 뜨자마자 달려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잡아야 되냐? 자, 제가 지금부터 포인트 들어갑니다. 네. 이 장대양봉이 떴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돼요? 장대양봉이 떴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져. 그러면 내가 이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날 마이너스 11%니까 나는 다음 날에 뭘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냥 20%를 한 번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 자, 제가 지난주에 어떤 걸 강의를 드렸죠?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어요. 자, 윗꼬리를 타점으로 잡는 거예요. 요 윗꼬리. 자, 왜 윗꼬리를 타점으로 잡냐? 이 윗꼬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거래가 많이 나온 캔들이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앞전에 있는 윗꼬리 선과 장대 양봉의 시가를 자, 요 사이를 두고 내가 현금을 한 번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어디서 기다려요? 3,165원. 왜? 여기 윗꼬리의 고점과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면은 이 장대 양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봉 61선에서의 위치는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이 안 맞아요. 뭐 기다려야 된다. 자, 기다렸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떨어졌다가 자, 여기를 지지 받았죠? 자, 요 자리를 지지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지 받았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3,400원에서 그럼 체결이 됐겠죠? 체결이 되고 나서 여기서 분할 매수가 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이 앞에 있는 윗꼬리를 우리가 타점으로 잡아서 여기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대양봉이 떴을 때 네. 일단 장대양봉이 떴네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그냥 되죠. 장대양봉이 아니라 월봉 61선 그래서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 기다림을 어떻게 저는 해야 될지 모르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대양봉이 딱 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하냐면 장대양봉을 뜨자마자 이제 살짝 눌리거나 왜냐하면 이 장대양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작게는 뭐 10%짜리 캔들일 수도 있고요. 크게는 30%짜리 캔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만약에 30%짜리가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빠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30%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뭐냐면은 급해요, 항상. 장대양봉이 뜨고 나서 그냥 바로 매수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이 앞에 있는 장대양봉 앞에 있는 윗꼬리의 타점을 보면서 타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장대양봉 전에 있는 그 윗꼬리를 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장대양봉 전에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의 꼬리 끝부분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지라인부터 장대양봉의 시가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로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 되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장대양봉 네네. 월봉 61선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네. 그다음에 그 타점을 저희가 알려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차트에 윗꼬리를 달고 있는 네네, 그렇죠. 그 포인트를 보면 그게 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네, 맞죠. 왜냐하면 그 윗꼬리가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전에 지난주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메이저 수급의 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들어간 흔적? 네, 들어왔던 흔적.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월봉 61선에 이격이 많이 벌어진 장대양봉 일단 걸러야 되고 네. 자, 근데 내가 장대양봉이 떴어요. 네. 떴는데 이게 월봉 61선에 근처에 떴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그 앞에 있는 타점, 그쵸, 앞에 윗꼬리의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그 가격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내가 급해가지고 먼저 돈을 써버리게 되면은 손실이 네네네. 날 가능성이 그쵸. 크다는 거죠. 그게 타점이면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테니까 그때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분할로 이제 시가까지 분할로 차분하게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차트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현대공업. 예. 현대공업이라는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보면은 자, 여기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이제 장대양봉이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자, 요날. 요날에 장대양봉 떴으니까 네. 차트상으로 기네요. 네, 길죠 아주. 차트상으로 이 장대양봉 여기서 떴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뭐냐면은 아, 이게 장대양봉이 떴으니까 기다리질 않아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냐? 이 자리에서 그냥 매수를 들어가거나 혹은 급하게 매수를 하세요. 그쵸. 아니면 뭐 이틀, 3일만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아까 뭐를 보자고 그랬죠? 앞에 첫 번째 기준, 월봉상에서 이격이 벌어졌냐? 아, 안 벌어졌냐? 61선. 월봉 61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월봉 61선 이제에서 걸려 별로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뜬 61선 어디 있어? 자, 월봉 61선 자, 2022년 12월입니다. 네. 2022년 12월이니까 2022년 12월 요때예요. 그죠? 요때. 그럼 이게 위치상으로는 어때요? 자, 월봉 61선이 검정색 선이죠. 검정색 선 상으로 위치가 어때요? 그 붙어 있죠. 네.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1차적으로 합격. 예. 네. 1차적으로 합격. 61선에 있기 때문에 이거랑 방금 그 차트랑 다른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월봉. 아, 이게 월봉이니까. 네, 이거는 월을 계산으로 이제 차트를 네네. 보는 거니까. 그래서 걸쳐 있네요. 걸쳐 있기 때문에 얘는 합격? 이런 데서 뜬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위에서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뜬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합격. 합격. 네. 자, 두 번째는 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윗꼬리. 윗꼬리.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앞에 윗꼬리가 어디냐? 요 캔들이거든요. 네. 자, 이 캔들의 윗꼬리 그려봐요. 여기. 자, 이 자리. 그리고 시가 여기. 그러면은 저 앞에 윗꼬리는 기준 여기. 기간이 없고 그냥 네, 봤을 때 네, 저렇게 네. 길게 빠진 윗꼬리를 그쵸, 보면 그쵸. 되는 거죠. 네, 네. 이 앞에 윗꼬리. 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다가 결국에는 네. 주가가 쭉 빠지게 돼요. 그죠? 이렇게.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아마 이때는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였을 거예요. 2023년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살짝 빠지고 나서 여기서
주가가 크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타점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좀 실전에 아니,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실전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캔들 영상을 통해서 이 방송이 좀 짧다 보니까 네. 실전 예시 종목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왜 여기를 타점으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을 좀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캔들 영상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안내는 빨리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월봉 60일선 위에 뜨는 장대 양봉 그리고 타점을 잡아라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또 영상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노란톡방 켜주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픈톡방에 김승관 양봉 투어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뜹니다. 거기에서 7777 7을 4번을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또 QR코드 보이시죠? 바로 스캔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7777만 입력해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김승관의 양봉 투어. 저희 이제 시청자 4대 특전 저희가 방송 말미에 추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추첨을 해야 돼요. 아, 네네. 네. 이 4대 특전 4가지에 대해서 한 번씩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첨을 진행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일단은 4대 특전 네. 짧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우리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네, 전략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반기 투자 전략 가이드북 네. 제가 드린다고 했고 두 번째 내일장 종목 투어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는 밤마다 제가 우리 투어 간다라는 느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투어고 네 번째죠 우리 보물창고 보물창고는 오늘 생방송 중으로 제가 한 분을 추첨하고 나머지 두 분은 방송 끝나고 나서 톡방에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앵커님 지금 한 분 어떻게 뽑아볼까요? 지금 네. 그러면 저희 보물창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물창고. 네, 저희 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보물창고 갖고 싶어 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네. 뭐 제 보니까 저 뭐. 아 지금 뭐 전문가님 인증샷 사진이 되게 너무 많은데요. 네.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기 잠깐만요. 네. 저기 아까 보니까 노트를 막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 저분 혹시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나요? 공부하자님. 어떤 사진인가요, 저게? 이게 뭐 이렇게 사진, 공부한 사진인가요? 네. 아. 볼까요? 이 정도 열정이 있으면은 제가, 이분께 어떻게 피디님 가능할까요, 지금 추첨? 이 정도 열정이면 제 강의를 설마 저렇게. 그러신가 봐요. 아, 제 강의인가요, 와. 저게? 아, 저 정도면은.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USB를 발송을. 무조건 드려야죠, 무조건. 네,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자님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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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부하자님 당첨 축하드리고, 요 분은 이제 제가 배송을 통해서 네. USB 추모터 공부부터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공부하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시청자 4대 특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안내 방법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똑같은 노란 톡방입니다. 안 헷갈리셔도 되고요. 검색창에 김승관 양봉 투어를 검색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럭키7 꼭 4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중간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켜서 스캔해 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링크가 뜨면 7777 입력해 주신 후에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순간의 양봉 투어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강의도 그렇고 시황 가이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대로 우리 가이드님 보내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